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월요일장, 암호화폐 시장 그다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모두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그나마 0.58%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과 리플 1에서 2%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보니 라이트코인이 현재 1%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인 360페이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네, 일단 코인 360페이지를 통해서는 33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라이트코인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는 33.58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락률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동향부터 살펴보면서 국내 시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바이낸스가 19%, OKEX가 9%, 디지피닉스가 12% 거래량 늘려주면서 1위와 2위, 3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는 거래량이 많이 늘긴 했지만 3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빗썸의 가격 비트코인 0.93%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플, 이더리움 2%대로 내리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빗썸에서 하락 중입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빗썸의 분위기는 오늘 웨이브를 제외하고는 좋지 않고요. 웨이브는 국제시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업비트는 현재 비트토렌트가 39% 급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스팀이나 웨이브 역시 업비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이야기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들 짚어보시죠. 시장이 또다시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힘을 좀 내서 갈 길이 먼데 자꾸 주춤하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힘이 좀 빠지실 텐데요.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조언, Stay the course. 차분하게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전했네요. 억만장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추운 겨울을 버티는 방법으로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겨울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비트코인에게 상승 모멘텀을 줄 것이라는 데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트윗을 보면요. 늘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시해라. 그들은 매우 확고하다. 수많은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참고 기다려라 라는 트윗을 남긴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의 보도에 따르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올해 활황기를 맞을 것이고 1분기 말까지 가격 전망 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긍정론자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장세 속에 보란 듯이 암호화폐는 끝났다는 주장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작년만 해도 암호화폐 열기로 뜨거웠던 프랑스 핀테크 포럼이 올해는 사뭇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네요. 대신 회의는 은행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고 하고요. 특히 뱅킹 에저 서비스, 금융으로서의 서비스형 금융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다고 해요. 종종 리플과 경쟁 구도를 그리는 스위프트의 최고 경영자 레이 브런트는 스위프트는 이미 최고의 은행들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와 스퀘어의 CEO인 잭 도로시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인터넷이 결국 그 자체의 통화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그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긍정론도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태어났고 인터넷에서 발전됐고 인터넷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비슷한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스퀘어 캐시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퀘어는 결제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주류 금융에서 보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면서 놀랍게도 은행과 많은 다른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의 파괴적 성향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인터넷이 통신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혁명을 가져온 것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남기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당신의 말은 소용이 없다. 라고요. 자,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에게 남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시죠.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는 사실 반감기인데요. 만일 당신이 0.28개의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상위 1%에 들 수 있고 1830달러를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미래의 세계 상위 1%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구글 이사인 스티브 리의 말인데요. 비트코인의 희소성 때문이죠.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반감기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짚고 있긴 하지만요.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블록 보상 감소가 암호화폐 시장 강세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겁니다. 한 트레이더는 라이트코인이 올해 8월 중 반감기를 맞고요. 이더리움은 2월 중 블록 리워드를 33% 줄일 것이고 또 비트코인도 곧 반감기가 올 것이라면서 이것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이니 주의해서 암호화폐를 쌓아놔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문 오버로드의 의견인데요. 반감기 이슈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BTC는 지난 한 주가 3,500달러 아래에서 형성된 약세장이었고 3,375선을 지지선으로 테스트한 주였다면서 3,440달러 근처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가격이 3,420달러 정도를 지지선으로 삼을 수 있고요. 만일 이게 무너진다면 3,40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3,35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가격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으로는 3,400선, 저항선으로 3,500선을 제시했네요. 경제협력기구 개발기구 OECD가 1월 보고서를 통해서 현대금융에서 ICO의 복잡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제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ICO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으며 자금 조달로 벤처 자본을 대체할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형태는 중소규모의 발행자나 토큰 구독자, 구매자에게 중요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소식인데요. 4개 시중 은행과 함께 국제 제재 조치에 발맞춰서 페르시아어로 서약을 의미하는 페이몬이라는 금연동 암호화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시안 은행 그리고 파사르가드 은행, 멜리 이란 은행, 멜라트 은행 등과 협력해 시작을 했고요. 이란 파라보스라 불리는 OTC 거래소도 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예정이라는 보도입니다.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하락세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2월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는데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역사적인 트렌드였는데요. 작년 수익 구조가 떨어지면서 난이도가 감소를 했었고요. 비트코인은 2주마다 자동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데 해시율 감소, 즉 채굴자들의 감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는 것이 난이도 조정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선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주목하고 있는 CCN의 기사인데요. 이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리더를 가져다 줄 것인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그 지원자들을 보면은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툴시 가바드처럼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음표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보시면요.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은 기업가 출신인데 굉장히 암호화폐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요. CCN은 도널드 트럼프 근처에 측근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꽤 있고 도널드 트럼프 자체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을 사지 말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첫 번째 대통령, 즉 암호화폐를 언급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꼽힌다라고 덧붙이고 있네요. 비트코인 선물, 2월 선물 0.73% 내린 3,400달러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2월 비트코인 선물 1%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39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붉은 빛에서 감돌고 있고요. EOS가 2.33% 상승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현재 코인마켓캡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코인마켓캡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져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